셋을 모십니다. 누구 마음대로 끝내.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. 아버지가 네 앞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. 20억이요. 그냥 며칠 신용만 하면 돼. 난 그 사람하고 털끝 하나도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. 안녕하십니까. 큰 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. 애들이 너 깡패 속으로 들락거린다던지 안 넘겨? 걱정 말어. 여긴 내 구역이니까. 야, 이 깜짝이. 역시 너였구먼. 내 언젠간 들어올 줄 알았다니까. 제가 또 충청도 출신이기도 하고 또 영화계의 다른 또 고향인 배우들도 많지만 우리 또 그 충청도 출신 배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그 정서나 그 따뜻함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관객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충청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너 영심이 누나 알지? 아, 그 너들이 여신 중국집 딸 내 젖사랑 영심이? 제가 이어두 감독님이랑 거의 새 작품째 하고 있는데 감독 뭐 거북이 달린다 때도 그 피끓는 청춘 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불러주셨어요. 그 전에는 이제 거의 땜빵으로 급하게 네, 급하게 그 전에는 급하게 다급하게 불러주셨는데 이번에는 여유 있게 제가 네. 그 전에 말씀드렸거든요. 제발 그냥 시작할 때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시작할 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코믹 장르 여러분들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뭐 한 10년 전부터 사석에서 우리 감독님 뵐 때마다 작품 꼭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종종 나눴는데 또 이 시나리오 받고 너무나 시나리오가 재밌어서 기대되는 그런 네, 저희 컴백콘입니다. 개콘 연습실 맞는데? 개콘 폐지된 거 몰라? 예? 저랑 좀 많이 좀 닮아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대학로 에서 연극을 할 때 그 모습과 그 영화에서도 이제 뭐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고 뭐 그런 씬들이 있는데 그런 씬들을 이제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벗어. 하이바 벗어. 거의 마주친 씬이 거의 없었어요.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오대환 씨랑 가장 의지하지 않았나. 네. 작품 속에서? 네, 그리고 또 본인 입으로 너더리 여신이라고, 여신 왔네라고. 사람들이 개그를 몰라. 사람들은 그냥 널 몰라. 그 객석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방청객의 입장에서. 워낙에 저도 너무 팬이었고 촬영 전에도 그 다시 보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전에 추억의 어떤 그 꽁트 프로그램 레전드들 다 찾아 예.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갔는데 그 분들이 이제 또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예 저 그 에너지가 다 형님 자다가 칼 맞은 겨 옆구리에 제대로 한 방 저희 작품이 재밌다 보니까 1등으로 재밌게 그런 캐릭터로 또 그런 작품으로 선보이고 싶은 욕심이 났고요. 기세라는 인물이 밖에 나가서 고생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내용 속에 상황은 심각한데 보여지는 모습들은 웃긴 그런 재미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다른 작품들과 또 과거의 작품들과 뭐 그런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따뜻한 웃음이 있는 그런 영화 컴백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우리 기세가 이제 정말 고향에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게 네, 도와주십시오. 지금 이제 오늘 10월 5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예, 요새 날씨처럼 여러분들 저 영화 보시고 좀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제 끝장을 봐야 그치? 기다리자!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!